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장입니다. 여러분의 멘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멘탈을 아주 강철로 만들기 위해서 좀 부단히 노력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희망회로 열심히 달리고 있고 희망 고문을 당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희망 고문 당하기 힘들면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빨리 탈출하시고 아니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굳이 막 이렇게 막 붙어 있을 필요 없어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도망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질것 같으면 도망가야지. 괜히 얻어 터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하지만 나는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분들만 남아 있으시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하는 게 나아요. 이 주식투자 한다고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니야.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힘든데 다른 것들은 오죽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다른 기업들 한번 잘 보세요. 삼성전자는 그 단기적으로 보기엔 좀 힘듭니다. 이게 한번 사이클, 하락 사이클 맞으면 3년가, 3년 보통. 3년은 거의 뭐, 무슨 말이죠? 개고생 한다면 개고생. 개고생 할수 있는데, 꼭 개고생 한다기보다는 좀 지겹고 힘들고 답답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극복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다른 분들은 잘 버티고 극복 잘 하더라고요. 결국 어려움이 있으면 또 좋은 날이 옵니다. 그 좋은 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보세요. 삼성의 또 기쁜 소식과 즐거운 소식들, 아주 새로운 소식들을 내가 전달을 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세계 최초로 저전력 DRAM이죠. LPDDR을 묶은 그 PC하고 서버용 차세대 모듈 제품을 개발했답니다. 차세대 모듈 제품을 개발했다. 이 D램의 성능하고 이 전력 효율이 향상이 됐고요. 교체하고 업그레이드가 쉬운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D램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삼성은 26일에 그래요. 7.5 기가 BPS. 초당 기가비트인데 7.5 기가 BPS인데 LPCAMM을 업계 최초로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LPCAMM은 그 모바일용 저전력 D램인 LPDDR을 여러 개를 패키징을 했어요. 패키징을 해가지고 제작한 일종의 모듈형 제품입니다. 모듈형 제품인데 이 저전력과 고용량 D램을 원하는 PC나 뭐 노트북 그런 제조사를 겨냥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라고 하네요. 현재 노트북 제조사는 LPDDR 여러 개를 메인보드에 이제 직접 붙이는 온보드 방식이나 아니면 일반 D램을 모듈 형태로 제작한 SODIMM, SODIMM이라죠. SODIMM 방식을 쓰는가 봅니다. 온보드나 SODIMM을 쓴다. 이 온보드는 그 D램이 메인보드에 붙어 있어가지고 교체가 어려워요. 교체가 어렵고. 근데 SODIMM은 전력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단점이 또 있더라. 그 삼성전자는 그 LPCAMM을 통해서 고성능 저전력을 구현하면서도 이 탈부착도 그런 가능한 제품을 선보인 거죠. 선보인데 그 LPCAMM은 SODIMM 대비 탑재 면적이 최대 60% 이상이냐? 작더라. 응? 60% 이상이나 작아요. 작고 그만큼 노트북을 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능은 최대 50%, 전력 효율은 최대 한 70% 더 좋다고 합니다. 삼성은 LPCAMM으로 그 얇은 노트북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죠. 삼성전자 그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이 그래요. 저전력 D램의 수요가 커지고 있어서 LPCAMM이 데이터 센터 시장에까지 이제 확대에 적용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전력 소형 D램을 뜻하는 저전력 그 더블 데이터 레이트 LPDDR 그 제품군은 지금까지 스마트폰 등이 모바일 기기에 주로 적용이 됐는데 최근에 산업계 전반에 전력 효율성이 화두가 되다 보니 뭐 PC나 뭐 서버 그런 기업까지 저전력 고성능의 그런 소형 D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는 LPDDR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이제 성능하고 전력 효율성을 잡은 LPCAMM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답을 제시를 한 거죠. 26일 날 삼성전자가 공개한 7.5 기가 BPS LPCAMM은 LPDDR
그 기반의 패키지 제품이에요. LPCAMM은 1차적으로 PC랑 노트북 고객사를 이제 겨냥을 한 거죠. 지금까지 PC에는 그 온보드 방식이나 쏘딘 방식의 DRAM이 부착이 됐습니다. 그 온보드 방식은 LPDDR 그 DRAM을 메인보드에 직접 막 붙인 형태야. 근데 쏘딘은 그 DDR DRAM을 인쇄 회로 기판 양면에 장착해서 기계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온보드 방식은 LPDDR을 활용했기 때문에 뭐 소형화나 저전력 등의 장점이 있죠. 있지만은 그 메인보드에 직접 장착이 돼가지고 교체가 힘든 거예요. 교체가 힘들다. 근데 쏘딤은 이 모든 형태로 탈부착이 가능해. 뗐다 붙였다 가능해요. 그 DDR DRAM을 써가지고 공간 효율성에는 뭐 한계가 있다. 뭐 그런 평가도 받아요. 그래서 LPCAMM은 LPDDR을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고성능 저전력 특성을 갖췄고, 동시에 기계에 탈부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조사한테는 디자인 유연성, 사용자에게는 교체나 뭐 업그레이드 등의 편의성을 높여요. 예컨대 LPCAMM은 쏘딤 대비 면적을 최대 60% 이상 감소를 시킵니다. 그 10mm 미만의 두께에 그 노트북 저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고객사도 서버에 LPCAMM 그 적용을 검토 중인데, 전력 효율성이 좋고요. 업그레이드 때는 메인보드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삼성전자 관계자도 LPCAMM은 중장기 유지나 뭐 업그레이드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등 응용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LPCAMM을 앞세워서 33조 원 그런 규모의 글로벌 저전력 DRAM 시장에서 초격차를 이어갈 거라며, 초격차. 시장 조사업체 옴디에 따르니까 올해 1분기 기준 삼성의 저전력 DRAM 점유율이 57.6%고요. 2위는 하이닉스죠. 18.8%. 격차가 40%포인트에 육박하네요. 삼성 관계자도 LPCAMM은 그의 등장은 PC 노트북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천자가 될 거다.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네요. 게임 체인저. 삼성의 중장기 목표는 메모리 반도체를 통해서 AI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AI 확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 기기의 데이터 처리량이 2010년 2제타바이트에서 올해는 100제타바이트, 25년에는 181제타바이트. 뭐 100파 엄청나네. 제타바이트.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계속 커진다. 삼성은 DDR5 32기가짜리하고 그래픽 더블 데이터 레이트 7등그 AI 시대에 대비한 고용량 DRAM을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고, 뭐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차 등에서 실행되는 AI는 온 디바이스 AI 특화된 LLW DRAM도 24년 말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CPU 주변에 배치하지 않고 바로 결합할 수 있는 차세대 DRAM도 주요 고객사랑 함께 구상 중인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다고 해요. 세상에 없는 기술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첨단 메모리 솔루션을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대변혁기를 맞은 메모리 업계를 이끌어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죠. 아주 혁신적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